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으리으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얘들아, 쌀 잘 보내고 있어? 나는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 죽겠어. 그리고 세배 엄청 열심히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도 투득히 받았는데 대박. 이제 이걸로 뭐 할 거냐고? 바로 쇼핑이지. 잡고 담고 결제하고 주문 완료. 내가 뭐 샀는지 궁금하지? 할게요. 세뱃돈 받자마자 뭐 살지 고민하다가 언니 학생템 추천해주세요, 곧 학교 가니까 학생템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많더라고. 오, 이거네. 아, 짠, 너네를 위해 준비했어. 고딩소라. 나 오랜만에 교복 입어서 완전 신나. 항상 세뱃돈 받으면 평소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걸 제일 먼저 사는데 이번엔 가지고 싶었던 백팩 먼저 질렀어.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백팩인 거 알지? 너무너무 예쁜 르꼬끈 무딜 백팩. 내 가방은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못 써.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귀여운 게 나랑 찰떡이지?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 건 가방 옆 지퍼를 열어서 앞부분이랑 분리해주면 이렇게 가방이 두 개가 된다. 진짜 가성비템 아냐? 학교나 학원 갈 때는 이렇게 백팩으로,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메신저 백으로, 가방 한 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크기도 넉넉해서 노트 쏙, 문제집 쏙, 노트북 필통 파우치까지 쏙. 우와, 대박 많이 들어가. 그럼 어디 한번 놔두? 이건 아니네. 대학생들 MT 갈 때나 여행 갈 때도 찰떡일 것 같아. 그리고 메신저 백으로 분리가 되니까 백팩 디자인도 이렇게 두 가지로 연출 가능해. 어머 어머,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대? 색상도 블랙,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까지 다양하고 너는 정말 대박이다. 패딩은 너무 빵빵해서 불편하고 후드 집업만 입기엔 너무 춥고 이럴 땐 이게 딱 아닐까? 바로 르꼬끄 듀스 2020 자켓. 요즘같이 찬바람 쌩쌩 부는 날은 요렇게 윈드브레이커로, 다르게 입고 싶은 날은 요렇게 플리스로. 리버시블 제품은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 핏도 너무 예쁜 오버핏이라 어디에 입어도 예뻐. 그리고 넥 부분에 후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후드형으로, 스탠넥형으로 뿅! 진짜 최고 최고! 플리스 안감이 너무나 따뜻해. 색상은 요렇게 세 가지니까 참고해. 역시 교복 위에는 이렇게 후드가 짱이지? 근데 나는 후드티 위에 외투 입는 게 은근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 그리고 후드티는 저번에 추천해줬으니까 이번엔 맨투맨이다! 맨투맨 맛집으로 유명한 무아무아 북클라인 양기모 맨투맨. 나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맨날 입고 다녔을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입으니까 나 아직 고등학생 같지 않아? 요 귀여운 로고에 있는 포근한 부클 포인트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방하게 떨어지는 박시핏이 나랑 찰떡이지 않아? 물론 너네한테도 찰떡일 거야. 그리고 기모 안감도 빠방해서 한겨울까지 완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어디에 입어도 너무 예쁘다는 거지. 나랑 커플로 입을 사람? 설마 없는 건 아니지? 아, 없다! 나는 지금 세일 가격으로 저렴하게 샀으니까 품절되기 전에 얼른 가봐. 너네도 필기하다가 짜증난 적 많지 않아? 이렇게 지우면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해서 싫고 밑줄 하나도 삐딱하면 짜증나는 거 나만 그래? 필기하다 틀렸을 때 완전 꿀템! 식습이 지워지는 볼펜! 볼펜이 지워진다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볼펜 뒤쪽에 달린 지우개로 필기하다 틀린 부분을 쓱쓱 지우면 말끔하게 지워져! 너무 대단하다 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할 수 있지롱! 그런 내가 바로 필기의 신! 하하하하하하. 색상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랙, 블루, 레드 세 가지! 두께는 필기감이 가장 좋은 0.5mm야! 엄마! 필기할만 나겠다! 잠깐!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지워진 글씨가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 다들 어떤 스타일 필통 좋아해? 나는 평소에 이런 귀요미 필통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오래 써서 꼬질꼬질하네. 그래서 하나 샀어! 세컨드 멘션 물라이 트윙클 폴딩 펜 케이스! 평소 사용하던 필통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 써보고 싶었어. 글리터 디자인이 반짝반짝한 게 영롱하고 예쁘지 않아? BBC는 사랑이야! 완전 내 스타일! 취향 저격! 탕탕! 그리고 딱 필요한 필기구만 넣기 좋은 크기에 똑딱이 단추로 열고 닫아서 편해. 로고도 무지갯빛 홀로그램이라 너무 예뻐. 너라나이 완벽해. 앞으로 내 볼펜들을 잘 부탁해. 다들 새학기
학기 되면 공부 열심히 할 거지? 약속! 내가 공부할 때 계획 짜기 좋은 플래너 알려줄게.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모두모두 쓴다는 학생대표 플래너 모트모트 10미니 플래너 100데이즈 컬러지! 하... 숨차서 죽을 뻔했네. 매주 왜 이래. 다들 이거 알지? 종류도 컬러도 진짜 다양하고 기간별 그리고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모트모트 플래너의 특징이야. 기간별로는 31일, 100일, 6개월이 있고 유형별로는 태스크 매니저, 10미니 플래너가 있어. 그중 나는 10미니 플래너 100일로 골랐어. 다짐 또는 목표를 적는 첫 페이지부터 주요 행사나 시험 등의 일정을 적는 월간 페이지, 세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일간 페이지, 시간별 기록을 할 수 있는 공부 시간 페이지, 시간의 빈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10분 단위 타임 테이블, 마지막으로 메모 공간까지. 진짜 완벽한 나만의 러닝메이트랄까? 표지도 딱딱해서 잘 구겨지지 않고 크기도 들고 다니기 딱이야. 공부할 때 시간 관리랑 계획이 진짜 중요하잖아. 근데 모트모트 플래너로 쫙 관리하면 성적도 쓱쓱 오를 것만 같아. 올해는 작심삼일 그만! 다들 얘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화이팅! 나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지갑 좋아하는데 너희는 어때? 완전 쫄깃탱! 페넥, 로라로라, 미니월렛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 봐. 오구오구 귀여워. 포인트로 들어간 페넥과 로라로라의 콜라보 라벨과 안감 배색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콤팩트한 사이즈에 맞게 가벼워서 평소에 들고 다니기 딱이야. 지폐 수납 공간은 따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카드 위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에게 추천! 그리고 스트링끈이 달려있어서 요렇게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러면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지롱! 오예! 거기다 역시 빠질 수 없는 로라로라 시그니처 호루라기 키링! 너무 귀엽지 않아? 삑삑삑삑삑삑! 새 학기 때 필요한 게 또 뭐 있을까? 아! 맞다 이거! 학교에서 내 발을 책임져줄 로만의 브런치 브라더 파마이 슬리퍼. 휙! 나랑 좀 닮지 않았어? 아유, 나는 맨날 까만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슬리퍼가 다 있다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바로 핵인싸. 이렇게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 말랑말랑 폭신폭신해서 착화감 장난 아니야. 오, 바닥면도 미끄럽지 않아서 학교에서 신기 딱인 것 같아. 이번 슬리퍼는 너로 정했다. 잠을 때 팔베개 하고 자면 팔도 저리고 목도 아프고 계속 잠은 오고. 이럴 때 딱 좋은 가온 LNC 핸드워머 쿠션. 요 쿠션은 폭신폭신한 게 대고 누우면 잠이 솔솔 와. 냠냠냠. 여기 요 공간 속으로 손을 쏙 집어넣으면 짜잔! 엄청 편하겠지? 크기도 딱 적당해서 가방에도 쏙! 휴대성이 좋아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지롱. 그리고 검은 고양이도 있어. 둘 다 너무나 귀여워서 갖고 싶지 않아? 엥? 뭐야? 내 세뱃돈 다 어디 갔어? 에이, 벌써 다 썼네. 택배한다 보다. 네, 나가요. 아, 맞다, 맞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한 거 아니지? 그럼 다음에 또 봐. 안녕. 디리리링, 띵고. 얘들아, 그냥 가지 말고 쿠키 영상 보고 가. 바로 소라가 집에서 혼자 노는 방법. 저 장미 뭐지? 예, 예, 예. 무슨 노래 듣고 있었더라? 무슨 노래인지 맞춰봐. 아, 진짜 왜 저래. 꺼도 돼. 안녕. 다 다음 주에 봐. 제발 꺼줘. 그럼 안녕. 나 먼저 갈게.